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지난 10월 이후 처음으로 4거래 연속해서 지수가 밀려나는 흐름 나타나고 있죠. 조정의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 일각에서는 조금 더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대신증권에서는 긴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배려 지금 시점, 저가 매수가 다가오고 있는 거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이게 희망 고문인 걸까요? 아니면 정말 기대 요소일까요? 지켜보면서 시장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앵커의 퇴근 전 오늘의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24조 원으로 증시를 떠받친다. 바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1월이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24조 원이란 돈을 우리 증시에 투입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를 개인 투자자가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번 주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조금 약했을까요? 이 사거래 연속해서 지수가 내려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떠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표정이 조금 더 밝아지길 바라보면서 차분하게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박앵커의 퇴근 전 지금부터 10분 함께하시죠.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3000선에 대한 공방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오전장에 뉴욕 선물의 하락 소식이 전달되면서 3000선을 놓쳤고요. 이후 회복하는 듯 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탄력이 둔화되며 낙폭을 키워나왔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힘을 내보고는 있는데요. 2.6% 밀려난 지금 3000선 놓친 상황 2988포인트 진행이 됩니다. 시장에 왜 떨어지는가에 대한 가진 이유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약세로 인해서 수출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 혹은 경기 부양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이다. 경기 회복 스탠스가 약화되고 있다. 뭐 그저 많이 올라서 그렇다. 중국의 긴축 이슈다. 가진 이유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맞물려 지수를 내리고 있는 거겠죠. 가장 큰 건 아무래도 많이 올랐다에 대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4거래 연속해서 밀려나 낙폭은 상당히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들여다보죠. 앞서 언급드린 대로 여전히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측에서 8천억 정도, 기관 4천억 정도 매도고요. 오늘도 개인 투자자는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 투입하고 있네요. 1조 3천억 정도 사들이는 모습 포착됩니다. 이러한 흐름이 사실 이번 주 내내 똑같이 진행이 돼 왔었죠. 외국인 기관 합심해서 내다 팔고 개인은 사고 있는 상황. 이를 두고 개인들의 실탄이 떨어지면 정말 지수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낮출 만한 이슈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열어보시죠. 일단 아직까지 실탄은 충분하다라는 목소리인데요. NH투자에서는 올해 고객 예탁금 160조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리츠 측에서도 유동성 유입 속도가 사실 걱정되는 거지 외환위기 이후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들어왔던 것과 비교해봤을 때 규모 자체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붙죠. 큰 조정이 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는 합니다. 개인들의 이탈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조정이 오질 않는 선이서라면 우리는 충분히 실탄이 있다라는 쪽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요소 살펴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들여다볼까요? 오늘 코스피 시총 상단의 종목들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도 그럴 게 코스피 내에서 전체 코스피에서 올라가는 종목수가 한 50여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 모두 하락불입니다. 삼성전자가 1% 이상 떨어지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조금 전까지 빨간불이었는데 지금은 또 보합권의 움직임이네요. 네이버, 현대차, 기아차, LG화학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떨어집니다. 그나마 SK하이닉스가 빨간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장 그동안 내다 팔던 외국인이 SK하이닉스는 매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왜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샀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가 조금 고무적인 실적을 내놨었죠. 작년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모바일의 회복과 계속 메모리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작년에 정말 좋은 실적을 내놨는데 올해의 전망 역시나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많이 들리고 있죠. 그 덕분에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오늘장 빨간불을 켰던 거고요. 다만 지수 밀리면서 대다수의 종목과 함께 오늘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흐름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종가상까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SK하이닉스 잘 체크하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특징주는 금호석유 꼽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하는데 이 종목은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죠. 8거래일 동안 70% 이상 올라오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하루 만에 이 하락했고요. 결국에는 이 낙폭을 조금 키우는 움직임도 포착이 됩니다. 11% 떨어진 24만 6,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열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3%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3% 이상 떨어지고 있는 모습. 929포인트. 오늘 코스닥 내에서 1,300여 개의 종목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 자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 시총 상위 종목들도 거의 다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970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오늘장은 929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네요. 이 밖에 특징주들 사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고 가진 이유가 있었으나 전체 시장 자체가 내려가면 함께 떨어지는 거라 일단 개별 특징주들을 더 이상 꼽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시장 속에서 최근에 좀 주목받았던 이슈를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네이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네이버 하지? 이런 질문 최근에 많이들 가지셨을 것 같아요. 보시면 뭐 구체적인 수치는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스마트페이나 스마트스토어 혹은 웹툰, 광고주의 수 모두 최근 몇 년간 네이버에서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인해 그간 네이버는 탄탄한 실적을 쌓아오고 있었죠. 실제로 최근 발표된 실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모든 사업부에서 고른 실적 성장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탄탄한 실적 위에 하나의 큰 그림이 더해졌는데요. 그게 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열어보시죠. 네이버의 변화가 최근에 감지됐죠. 사실 그동안 네이버는 짠돌이라고 많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카카오에 비해서 수년간 투자가 굉장히 미약했기 때문이죠. 사업부를 그렇게 확장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 사업부를 확장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면서 우리 네이버가 달라졌어요. 이런 평가를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들여다보죠. 네이버의 사업 확장 내용을 보면 최근의 것만 조금 추려봐도요. SM 엔터에 투자했고 CJ 대한통운, CJ E&M, 스튜디오 드래곤과 주식 교환을 하며 투자를 했고 와패드, 캐나다 이 웹소설 플랫폼 업체죠. 이 와패드를 인수했고요. 위버스, 빅히트와 손잡고 K플랫폼을 만든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웹소설과 웹툰 비즈니스에서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해 나가는 움직임, 그리고 엔터 쪽과 더 강하게 손을 잡는 움직임. 그들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뭐가 될까요? 열어보겠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웹툰,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 여기에 와패드까지 더해지면서 이들은 IP를 확보한 거죠. IP는 최근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나 드라마의 원재료가 됩니다. 이러한 원재료를 확고하게 다진 상황에서 엔터사들과 손을 잡았다? 결국 아티스트 콘텐츠 공급까지 이뤄지게 되고 그로 인한 마케팅, 그로 인한 제품 판매까지 쭉쭉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네이버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슈 때문일까요? 오늘 증권가에서 네이버에 대한 리포트를 쏟아냈습니다. 한 20개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교보증권 높고 넓게 쌓는 중, 뭐 글로벌을 향한 거인의 광폭행보, 뭐 부자가 착하기까지 하다. 우린 이제 글로벌로 간다. 생태계 확장. 뭘 해도 기대 이상. 갖가지 좋은 얘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20곳 중에 18곳에서 올려잡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유한타증권이에요. 날아올라라는 제목이었는데 유한타증권은 기존에 내놨던 목표가보다 40% 이상이나 위로 잡았습니다. 55만 원의 네이버 목표가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정도는 좀 오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뭐 앞으로 시간이 말해주는 거겠죠. 자, 이쯤 되다 보니까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언택트, 비대면, 카카오, 네이버 다 좋다는데 그럼 뭘 사야 되는가? 저 또한 그 고민을 똑같이 했습니다. 며칠 전에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고 오늘 또 네이버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둘 다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박앤코의 뇌피셜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이 전문가들에게 이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카카오냐 네이버냐 그게 문제로다. 단체 톡방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염블리 이베스트 염승환 부장님은 카카오다라는 답변을 심플하게 보내주셨고요.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랑하는 박근영 차장님은 네이버에 대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첸콜의 김영구 멘토 시청자들의 사랑을 또 한 몸에 받고 계시죠. 이분도 네이버다라고 답변을 주셨네요. 카카오, 네이버, 네이버. 시청자분들은 더 고민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실 한 바구니에 담기는 뭐 좀 그렇잖아요. 둘 다 사기는 좀 그래서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인데 많은 이들이 엇갈리기 때문에 뭘 사야 될지 고민스럽더라고요. 일단 저는 며칠 전에 카카오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 반영했을 때 네이버까지 담아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앤커라면 일단은 카카오 갖고 있으니 그거 갖고 보유 의견 내보도록 할 거고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한번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 주 금요일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박앤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